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고별설교, 바울의 고별설교죠. 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갖고 있는 고별설교입니다. 밀라노에 또 같은 설교죠. 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의 그 작은 내용을 말씀 이렇게 한 이유 중 하나가 굉장히 그 바울의 설교 중에서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이에요. 제가 장로나 목회자가 되는 분들한테 이제 그 장로교 구성시킬 때 제가 요절처럼 항상 얘기하는 적인데, 첫째 보면은 오늘 봤더니 그 본문에 삼가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삼가라 이 말씀을 찾아가는 프로세코라는 그런 말인데 주의를 기울여라. 또 그 한 저기 말하는 성찰해라, 전심전력해라,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 각성하라, 뭐 이런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절제라는 의미도 담기는 말이죠. 그 에베소교회 장로들, 감독들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감독은 목회자나 또는 장로나 때에 따라 두고도 쓸 수 있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주입게 살펴보면 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감독들은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깨워서 감시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기 성찰이 없으면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할 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이지 않고는 성도들은 금방 알죠. 설교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뭐 말을 좀 덧붙여서 그것도 어렵지만 어려운 것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을 전달하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있는 그 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서. 그런 적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 자신을 계속 돌아다보는 겁니다. 내가 지난 날들,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잘하고 있나,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앞에서 제대로 하고 있나, 그걸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 성찰이 없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기는 놔두고 안 다른 사람들 위해서 말씀 전하고 진솔하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다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결코 내적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다른 사람의 결점보다는 나에게 더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장점이라 생각했던 그 부분들, 나의 좋은 언변, 살이 분별 확실한 것들, 이런 모든 다 장점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공동체에서는 결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장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결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이 내 자리를 돌아볼 때에서만이 깨닫게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대개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는 사람들, 자신에 대해 살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필 줄 모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 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경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삼갈 것을 삼갈 수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에게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고 삼가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 세웠다고 확신하고 확신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피스코포스 이런 그 원어의 단어더라고요. 감독의 어원은 조사자, 감시자 또는 수호자, 뭐 보호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말이지만 교회 지도자들을 감독자, 장로 또는 목회자로 바꿔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을 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봤더니 감독자를 갖다 오버시어라고 돼 있어요. 오버시어. 현실을 넘어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감독자란 말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사람. 그것이 예언자라는 그런 말이죠. 그 예언자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감독자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기울이면 안 돼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택하여 세우신 것이 바로 감독자요, 목회자요, 장로요, 우리 직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 그 사명의 비전을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 믿음은 이기며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감독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의 사명과 비전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죠. 모세가 받은 사명은 애굽에서 종생활하는 그런 출애굽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인도하는 것, 그것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비전이었죠. 광야 여정길에서 백성들은 수없이 힘들다고 모세가 다 비난하게 되죠. 때로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자신은 비록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됐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끝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죽기 전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죽게 놔두지 않고 네가 그렇게 사모하고 비전을 갖고 올인했던 최선을 다했던 그런 가나안 땅을 너의 눈으로 바라보라. 느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비전의 실제를 그 땅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은혜죠. 또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교회의 감독자를 쓰신 목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목 생명 하나님이 자기 피로사인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피로사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더 이상 교회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무엇으로 논하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피를 빌려 사신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노예나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부르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사오게 우리가 개인의 감정이나 사사오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한다는 것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순조롭게 노예나 총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따질 건 따지고 고치고 고치고 우리에게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1.1에도 떨어지지 않게 주셨던 생명의 말씀 얼마나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따지시면서 얼마나 목숨 걸고 그 한 말씀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려 기도하며 오시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한 소리도 아니고 바로 제 자신에게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켜줍니다. 보살펴줍니다. 이런 말씀이죠. 교회는 교회의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소리죠. 너무 고루적인 얘기죠. 다 아는 얘기를 왜 제가 또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별개의 문제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 행사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돌바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주인 행세가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면서 그런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고 돌보는 것이죠. 돌보는 것이죠. 당연한 도리겠죠. 사도 바울은 감독자들에게 그 교회를 돌보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은퇴를 했지만 성도들 돌보는 게 기쁨이에요. 사실 사랑 사랑하지만 사랑은 배려입니다. 부족하죠. 내가 하나님 받은 사랑에 비해서 베푸는 작은 사랑, 사랑을 말하고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려 어쩌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일은 주님 마음을 품고서 주님의 말을 가지고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 사명인데 어떻게 그걸 회복하겠습니까? 여기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보면 쉐보드를 말했어요. 양을 불보듯이 먹이고 보살피라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세 번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사랑하냐? 주님의 대답은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Feed my lambs. 두 번째 또 사랑을 보실 때는 내 양을 치라. Take care of my sheep. 램이 sheep가 되죠. 잘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뭐, feed. 먹이를, 말씀을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잘하게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먹이는 사유를 통해서 어린 양이 성장하면서 양도 이렇게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독자가 말씀 사역을 최선 다함을 너무나 당당한 것이죠.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먹이는 것이죠. 내 의지로가 아니라 그걸 놓고 고민할 때 마음의 음성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다 경험하셨고 그 음성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면 버벅거리는 설교라도 성도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잠시 받고 그냥 들은 은혜가 아니라 평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때를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동로의 제35회 정진호의 폐회를 드린 후에 성균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 땅의 한인교회의 출발과 성장에 앞장섰던 동부로의 필라에서 출발했죠. 70년도 1회 동부로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
잘 보살피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대사명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노예 교회와 나아가서는 총회가 될 것을 믿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